나라로 만든다고 놓고서는 문재인이 딸 어디 갔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있을 문재인 딸이 지금 문재인 딸 어디 갔습니까? 남아시아로 피했습니다. 도망갔지요. 미국 가고 막 뭐 들어보니까 교통사고 내가지고 뭐 도망갔다 소문도 있고 그런데 청와대에서 해명을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딸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아빠의 믿음을 저버리고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다고 하는데 도대체 청와대와 그 일개 족속들은 아무런 변명을 하지도 않고 있어요. 문재인 딸이 왜 도망갔겠습니까? 겁이 나서 도망갔습니다. 맞아요. 이 정권이 무너지면 문재인이 잡혀 들어갈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벌 떨어서 지금 도망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고 있습니까? 조사파인 임종석이 비서실장을 하는데 모자라서 뭐 이제는 뭐 아랍에미리트 특보요 임종석 없이는 청와대 일이 되지 않습니까? 임종석 없이는 국정운을 할 줄 몰라요. 청와대 조사파들이 없으면 벌벌 떨어서 숨어있는 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조사파들이 뭘 할 줄 알겠습니까? 조사파들이 배운 거는 공산주의 개념이랑 사회주의 개념밖에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자본주의 체제를 모르니까 경제가 떨어지고 이렇게 무능하게 지금 대한민국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지금 침체가 일시적 침체가 아니에요. 장기적 침체랍니다. 향후 10년간 대한민국이 10년간 1% 성장대밖에 할 수밖에 없대요. 이게 나라입니까? 경제가 박살이 나고 있어요. 이게 나라입니까? 지금 사단에 지금 앞에 전방 사단이 없어지고 초소가 없어지고 군사훈련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안보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역동도 폭격에 승복하신 장병들과 천안함 46인의 용사들과 서해 연평에서 북한의 그 도발에 목숨 바쳐 싸우신 국군 장병들을 여러분들이 잊으시고 지금 이 나라 이 안보 이 나라 이 경제를 신경 쓰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죽은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국가의 간이 없고 국가의 이식관이 없으면 이 나라는 죽은 국가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 공부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 생활하시고 그렇습니까? 이 나라가 세워져야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져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고 여러분들이 미래 사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걸로 믿습니다. 청와대에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김우겸 대변인 아십니까? 고놈 주택하고 은행 대출 10년 원을 받아가지고 땅을 사놓고서는 자기는 안 했고 와이프가 했답니다. 그리고 이미선 헌법재판관 아시죠? 그 양반은 남편이 주식 사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아내와 남편 사이에 돈 거래도 모르는 게 이게 가정입니까? 김우겸 대변인은 아내가 있고 이미선 재판관은 남편이 했는데 둘이 그냥 사십시오. 아주 궁이 딱 맞습니다. 국정운영을 이렇게 개판으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알고 있지 않는 이유가 언론들이 장악이 당해서 언론들이 지금 올바른 소리 못 내서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만 알아보십시오. 좌파의 이중성과 좌파 정권의 무능함이 너무나 철저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지금 2019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돈을 먹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소리 빽빽 지르고 나갑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이 돼서 그래요. 대한민국의 안보가 걱정이 돼서 그래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정권이 계속 그대로 가면은 이 나라가 공산화될 것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이에요. 재판관 없이 법관이 재판이 가능하다고요? 뭐 공수처 패스트에 얹어가지고 그냥 패스해버리자. 이게 좌파 독재지, 이게 의회 폭거지 무엇입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상식으로 알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경제가 보이지 않아요. 사회적으로 혼란만 부추기고 있어요. 그리고 외교 관계는 자꾸 떨어지고 있고 안보는 무능해지고 있습니다. 이 정권을 믿고 여러분들이 3년 버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문재인 정권 5년까지 버틸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 시민들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고국의 불길로 부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대학생들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대학생들이 뭐가 힘든지 알고, 대학생들이 뭐가 사실인지 알고, 대학생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뭐 촛불 집회 나가가지고 뭐 종이컵에 촛불 들고 그게 전입니까? 아닙니다. 이 나라를 위해 눈물로 이 나라를 지키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깨닫고 자유민주주의 수호하는 이런 앞에 여러분들이 행동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대학생들이 일어나서 당신들이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당신들이 생각하는 진리대로 그 행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초중고등학교 때부터 전교조의 교육을 받아서 좌파 이념이 가득해진 학생들은 대학에 와가지고 동아리와 그런 뭐 서포터즈라는 이유로 좌파들에게 교육을 당하고 좌파들에게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학교에서 천안함 사태 일어난 그 기일에 맞춰서 애국 순국 선열들을 위해서 묵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연평도 포격 일어난 날 우리 수호이 국군 이 대한민국 땅을 지키기 위해서 국군 두 명이 그 폭포와 안에서 처참하게 죽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군인들이 피땀 흘려 죽음으로써 지켜낸 이 사회를 여러분들 사회 수호 기념의 날에 묵념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애국가 한번 불러보신 적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아직도 5년 전에 있는 세월호는 그렇게 묵념 기념하자 해놓고 왜 도대체 대한민국을 지킨 애국 순국 선열들을 위해서는 한 번도 묵념을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답답합니다. 이 시간 제가 한번 선언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무엇이 진리인지 깨닫고 대한민국의 꼭 영웅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순국 선열할 수 있는 그들을 묵념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서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겁내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세 사람이 모일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제가 먼저 한 명이 됐습니다. 두 명째, 두 번째 될 사람 누굽니까? 세 번째 될 사람 누굽니까? 영남대 안에 그런 애국투사들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행동합시다. 다 같이 단결합시다. 다 같이 들고 일어납시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누가 살렸고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1위가 될 때까지 누가 이런 정책을 만들었고 누가 그때 지도자였는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분들에게 감사하며 사십시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태극기와 송정기를 들고 이 전국 각지에서 모인 여러분들에게, 여기 어르신들과 또 수고하는 모든 스태프들에게 여러분들 감사함을 느끼십시오. 여러분들 자신의 돈과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열정으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모이신 분들을 택당 노인이라고 놀리지 마시고 미화하지 마시고 구국의 어르신, 구국의 영웅,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민이라고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여러분들 만세 삼창하고 저의 연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자유민주주의 만세!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제가 목숨 바쳐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남대학교의 자랑 심리학과 1학년 김태호 학생에게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그래도 영남대학교는 아주 자랑스러운 학교입니다. 저런 학생이 살아있다는 것은 제2의 박정희 대통령이 나온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지금 가짜 정부는